성인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주치의도 못 고치고 그래서 항상 위험할 때는 요 반지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반지에 딱 보니까 이것도 잠깐이니라. 그래서 마음을 조촐히 하고 후궁도 멀리하고 음식도 너무 고량진미, 너무 기름진 거, 좋은 음악, 비단 옷 멀리하고 조촐하게 거처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섰어요. 그래서 건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강한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나라를 침범해 왔어요. 그래 막 쫓겨서 도망가다가 더 이상 낭떠러지에서 도망갈 자리가 없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나를 저기 보내버리고 풀숲에 숨어서 가만히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립니까. 그런데 다시 반지 안을 딱 보니까 이것도 잠깐이니라.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다시 나라를 재건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되지만, 신사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라고 하는 것은 뱀을 상징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흘러간 지혜를 상징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주 풍성한 어떤 의식주의 복이 우리가 풍성하게 넘쳐가지고 남북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북한을 충분히 도와주고 또 북한과 함께 교류를 함으로써 전 세계 영적인 국민으로 부상하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신사년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일은 작년에도 우리가 좋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흰 까마귀가 안동 지방에 출현을 했고 지금도 저기 그 백암원천 넘어가는 그 영양군에 이 어떤 니라고 얘기하면 말이죠. 그게 또 사람들이 몰려갈까봐 얘기하지 말라고 거기 있는 분들이 파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축 엑슬입니다. 축 엑슬이에 있는 흰 사슴. 여러분들 백록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길한 이 상서로운 징조입니까? 그래 연말연시에 좋은 징조가 우리들에게 또 나타나면서 우리 신사년도 정말 어려운 일이 없이 그리고 좋은 일이 계속되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써왔는데 한번 보시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했는데 갑은 플러스요, 을은 마이너스요, 토는 플러스요, 아니 병은 플러스요, 정은 마이너스요, 무 이러면서 매년 말이죠.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간다. 한 번은 올라가고 한 번은 내려간다. 한 번은 올라가고 한번 내려간다. 이것을 음양순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서부터 오운육기를 우리가 뽑을 때는 갑기는 합토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을경은 합금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어떤 사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신사년에 신사월에 신사일에 사시에 태어났다. 이것도 이제 앞에다가 이 오늘 뽑으면 신사시로 이렇게 뽑을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우리 하루의 시작은 새벽에 있고 일주일의 시작은 월요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한 달의 시작은 첫날에 있고 1년의 시작은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물론 음력상으로는 아직 운기가 바뀌진 않았지만 이 수천 년 내려온 오운육기라는 학설 중에 미신화 시켜버리고 이런 동양 문화권을 갖다가 알기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린 우리들의 서양 사대주의 과학 문명을 없애고 그런 생각을 없애고 이제 운기하게 숨어있는 우리들의 지혜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신사년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는 일종의 바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요거는 토하고 관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목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볼 적에 목화토금수가 다 건강해야 된다. 자동차로 말하면 시동. 엑셀을 또잘 밟아서 잘 달려야죠. 이런 건 심장에 해당합니다. 간이 이건 간에 해당. 간이 약한 사람은 시동이 늦어요. 시동이.
무슨 일 하는데 조금 생각해보고, 조금 생각해보고. 한 1년씩 생각하면 언제 기업은 다시 일으키고, 맨날 아직도 프로젝트를 생각 중이라면 언제 하자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 일본에서 유명한 그, 아이디어맨들이 많이 있는, 소위 광고 카피라이터 하는 회사에서는요, 아침마다 출근하는 이 자리를요, 출근한 이 길을요, 한 번도 같은 데로 당기지 말라고 그런대요.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책도 자기 전공이 영어라면 엉뚱한 수학, 자기 전공이 수학이라면 엉뚱한 공학, 남자라면 뜨개질, 자기는 생전 보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왜? 자기 전공이 아닌 거. 여자분들이 맨날 요리책을 보기 좋아한다고 그러지만 자동책 기계 한번 열어보세요. 아찔하죠? 그 복잡한 기계도 한번 들여다봐라. 여성 카피라이터들도 열심히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을 자꾸 공부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기발성, 창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 간하고 해결이 돼요. 이게 약한 사람은 시동이 늦어요. 자동차 옛날처럼, 야, 자동차처럼 이거 부릉부릉하면 누가 그런 자동차 삽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자동차가 그래도 너무 빨리 달려서 요새는 말이죠. 대부분 과속과 졸음이 모든 운전의 기본이라면서요.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차도 좀 달릴 건 달려줘야죠. 그래서 엑셀이 발달돼야 되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화기가 없어가지고 일은 시작해놓고 추진력이 없다니까요. 밀어붙여야죠.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행상으로 요거는 비장에 해당하고 위장에 해당하는데 요런 건 바로 운전에 해당합니다. 운전. 그러니까 좌로 가고 우로 가고 싹 넣어서 뒤로도 가고 앞으로도 가고 그래야 자동차가 좋죠. 심지어는 기분만 나면 휙 달리다가 한 사람이 바깥으로 손 딱 내밀고 이렇게 탁 제끼면 하늘에서 날릴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운전 능력이 자유스러우면은 얼마나 이걸 우리가 응용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얼굴 봐가지고 얼굴이 노라면서도 핏기가 없다. 때가 낀 것 같다. 비위장이 약하다. 중앙 토기가 없다. 또 오운육기 사주를 뽑아봐서 이건 오운육기 사주입니다. 명리학 공부하시는 학자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황제 내경에 있는 선천사주를 오운육기로 재미로 뽑아보는 사주에 대한 제가 맛만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걸 원래 강조해 놓으려고 그러는데 조금 너무 어렵고 딱딱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좀 줄여서 말씀